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대폭 줄이고 불황에 대비해 현금 자산은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생산량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자동차 생산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묶여있는 만큼 우리 산업 전반의 위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들이 불황을 걱정하면서 돈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위축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저 김환진 기자입니다. LCD 시장 불황으로 올 상반기에만 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LG디스플레이. 생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의 LCD 공세에 적자폭이 확대되자 설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제 OLED 쪽으로 사업 구조를 좀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인력 구조를 좀 고도화해가는 과정에 여유 인력이 발생해서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소속 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자구한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중견 중소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적잖은 자금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는 사실상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 그만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투자는 무슨 투자야 이렇게 한 20, 30%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실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4분기 투자 의향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투자보다는 군살 빼기에 역점을 둔 기업들의 비상경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투자를 안 하다 보니 현금 자산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규모가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지난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대차가 쥐고 있는 순현금은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 또는 갑작스러운 품질 이슈에 따른 리콜 비용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년 동안 판매 부진을 지속적으로 겪어오다 보니까 신규 증설에 대한 니즈가 떨어졌던 부분.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760여 곳이 보유한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04조 원,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2분기 설비 투자는 43조 원 정도로 작년 2분기와 비교해 16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20여 년 만입니다. 8월 설비 투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갈등에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변수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규제들을 해소해 개선을 해야지. 한편 개별 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도 사실상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하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자,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용 이한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쵸. 아 이거 지표도 좋지 않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건설 투자와 또 설비 투자, R&D 투자가 모두 감소했는데요. 이처럼 세 가지 투자 관련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게다가 지난 8월 설비 투자는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던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저임금 뭐 인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이 정책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삼성과 LG, 현대차 등 8대 그룹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이 채용개혁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 간담회를 연 것도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자리위원회는 애로를 듣기 위한 자리였을 뿐 이 투자를 압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기자, 투자라는 게 사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투자를 좀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인데요.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지만 이 어설픈 규제 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 드론에 대한 규제였는데요. 비행 허가 절차에 며칠씩 걸리는 등 불편이 있고 또 현재 규제 수준으로는 장거리 비행 드론 개발이 힘들어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이 기업들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같이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들이 느끼는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멘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기업 혼자서 해결하려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을 좀 이렇게 매치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묶여있는 만큼 우리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대종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41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생산량이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차 산업의 특성상 생산 감소는 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중견 부품사 100개사 중 80여 개사의 상반기 평균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직접 고용 규모가 조선업의 3배, 운송이나 정비 같은 간접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170만 개의 고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량 완성차가 판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밑에 휴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휴증이 몇 배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도 위험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MBC 이대종입니다. 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정혜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에 평양 방문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미국을 찾았습니다. 앞서 보도한 이대종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말이 여기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생산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까지 생긴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약 이 수입 완성차 부품에 25% 수준의 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량은 한국산이 22.7%로 추산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소비자 가격 상승률도 당연히 높아지는데 24%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이 대미 우리나라의 이 대미 완성차와 이 부품 수출의 규모가 240억 달러로 대미 총 수출의 33.7%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의 1.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평양 방문도 고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절실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에 또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한 만큼 그룹 전반에 대한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마침 이 현대 기아차의 이 미국 내 판매량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미국의 이 높은 관세율 때문에 지금같이 좋았던 이 흐름이 막히는 것을 또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게 관세 면제를 받는 건데 네. 멕시코와 캐나다는 면제를 받았다고요, 면제를. 그렇습니다. 네. 이 미국이 발표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이 협정에 따르면 이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대미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이 쿼터 그러니까 할당제를 수용했습니다. 캐나다가 연간 260만 대 그리고 멕시코가 연간 약 240만 대까지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협정을 맺은 건데요. 두 나라가 연간 약 200만 대 가량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앞으로 15%를 더 수출을 하더라도 이 관세를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도 뭐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난달 24일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좀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상무부의 이 검토를 지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 판매량이 각각 113만 대와 176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약 3%와 9%가량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위기 조짐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계 일부에서 조선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불황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12월에 이제 9월 고용 동향이 12일에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 김 부총리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에서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김 부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업종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보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 장관들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역별 차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가율이 50%를 밑돈 건 처음인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 삼성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최근 시세는 14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전세값은 6억 6,500만 원으로 전세가율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지난해 말보다 5억 원 가까이 오른 반면 전세값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초 65%에 육박했던 강남구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50%선이 깨졌습니다.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3년 4월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 전체 전세가율도 지난해 4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도권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던 갭 투자, 즉 적은 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을 받고 갭 투자하던 것들이 이제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도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벌어짐으로써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을 이사철로 전세 수요가 몰려 전세값이 뛰면 전세가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는 동안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서울과 수도권을 놓고 보면 수도권에 최근에 그 올해 들어서 주택 공급이 좀 많았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서울 전세값이 마이너스 0.2% 하락하는 동안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95%, 그러니까 4% 가까이 이제 하락했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 올해 새로 공급이 됐거나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공급될 신규 주택만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파주 운정과 뭐 김포 한강 신도시, 판교 위례 이런 데서 이제 입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용인에 그 얼마 전에 그 입주를 새로 시작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용 면적 이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30평형대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억 원이 안 되는 8천만 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새 아파트에서 서울 전세 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서울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당분간 전세값이 이렇게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는데요.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도권 신도시의 새 아파트 입주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9,500여 가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인데 그 송파 헬리오시티라고 있는데 이 입주가 올해 말에 시작이 됩니다. 예. 또 전세값이 그 한꺼번에 이제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서울시가 그 재건축 그 공사를 앞둔 단지마다 이주 시기를 좀 나눠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이주를 하다 보면 서울의 전세값이 들썩일 수 있다 보니까 이주 시기를 나눠서 이 전세값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봐요? 그 전세값이 떨어진다, 다시 오른다, 좀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먼저 이제 떨어진다의 경우에는 그 올해 이제 수도권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돼서 전세값이 내려간 것처럼 이미 전세를 찾고 있는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를 구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에 집주인들이 좀 세입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일단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전세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 대신에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게 되겠죠. 예.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대출 규제에 보유세까지 많이 이제 물리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올해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9월 중순까지 6.8%나 올랐거든요. 이 때문에 매매 대신에 전세를 택한 후에 이 당분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를 가져간 후에 나중에 결정을 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단기간의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큰데다가 금리가 오를 수가 있고 정부 대책도 워낙 강도가 높아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한마디로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갔던 집값이 그 규제와 시장 상황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내년에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심 복합개발 구상이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업무용 빌딩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도심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빌딩 곳곳에는 사무실 임대 광고가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뒷골목의 낡은 빌딩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에서도 빈 사무실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주변이 많아요. 을지로니 뭐 종로도 3가, 2, 4가, 5가 뒤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서울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10층짜리 건물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2층인데 이 건물 2개 층이 수개월째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 도심의 공실률은 15.6%로 여의도나 강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비어가는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도심 복합개발 구상이 해볼 만한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대체하는 거예요. 15평형 뭐 임대 아파트. 그런 식으로 꾸민다면 그거는 가능해요. 신혼부까지. 나홀로 가정, 뭐 신혼부까지. 일본 도쿄의 록봉기와 같은 초고층 복합시설 단지가 서울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주거용적률도 최대 600%까지 확대해 그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구상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해외 나가서 휴대전화 쓰실 때 요금 폭탄 걱정 많이 하셨죠? 앞으로는 요금 걱정 덜어도 될까요? 통신사들이 잇따라 로밍 요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요금 인하에 나선 걸까요?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나가면 로밍 같은 거 신청하면은 솔직히 전화 말고는 막 못 건들겠어요. 요금 더 많이 나오고 막 폭탄 맞고 이럴까 봐. 소비자의 원성이 자자했던 해외 로밍 요금. 그런데 최근 LG유플러스, SKT, KT 등 이동통신 3사가 무료 수신 혹은 국내 통화 동일한 요금제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화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해외 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로밍 요금제보다 크게 저렴한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로밍 요금은 비싸서 친구들도 다 놀러 가면은 보통 해외에 있는 유심을 사서 쓰는 편이에요. 현지 유심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예 수익을 못 내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통신사들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로밍 요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심을 구입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 요금에서 타없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도 계속 쏟아나오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서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알뜰한 소비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빼는 디톡스가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덩달아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클렌즈 주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제품 대부분이 다이어트는커녕 디톡스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클렌즈 주스. 시럽이나 설탕 등 첨가물이 없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는 주스로 인식돼 소비자들이 요즘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분은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렌즈 주스와 일반 주스를 직접 수거해 영양 성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품 100ml당 총 열량은 평균 40에서 46kcal, 나트륨은 37에서 54mg, 당류는 19에서 22g을 각각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히 칼로리가 낮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클렌즈 주스 말고 일반 음료들 있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일반 주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장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거나 질병 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중 조절을 위해 클렌즈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당류와 열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식약처는 디톡스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218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광고한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많은 서울 광화문 일대 직장인의 근무 시간이 평균 55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와 BC카드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화문 일대 직장인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년 전보다 평균 55분 줄었습니다. 반면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는 평균 근무 시간이 5분가량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 선선했었는데요. 개천절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한낮에 서울은 22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전국 좋음 단계로 깨끗한 공기 상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 24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5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츰 오키나와 서쪽 해상으로 진입하겠고 주말에는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지방, 주말에는 충청 이남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